신규 유인균 유원 플러스 황세란 유인균. 유원 플러스의 루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 유원 신규 유인균 설탕분해 유산균 발견. 한국의과학연구원. 한국의과학연구원 발효음식의 발효과정에서 식초와 김치 등 발효음식의 독특한 맛과 발효향을 결정하는 루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 유원 유전자 발견. 유산균 인 루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 유원 위 유전자를 분석해 발효 대사 경로에서 발효음식의 맛을 우수하게 하는 핵심 균주로 밝혀졌습니다. 루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 유원 유인균은 식초의 발효 초기에 초산을 만드는 대사산물을 만들어 식초가 영양학적으로 우수하게 할 뿐 아니라 식초의 향미를 우수하게 하는 핵심 균주이며 면역력 조율성 물질 대사산물 생성에도 가장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몸 장내 면역의 TH1 타입과 TH2 타입. TH1 면역세포는 주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에 대한 면역 반응에 관여합니다. TH2는 기생충과 관련된 면역에 중요하며 요즘은 알레르기성 질병에 TH2 면역 반응이 항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장내 면역은 TH1 타입과 TH2 타입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면역성 질환들이 동반하게 됩니다. TH1 타입으로 기울어지게 될 경우 장염, 즉 염증성 장질환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TH2 타입으로 기울어지게 될 경우 히스타민과 같이 이지 항체가 증가하게 되어 아토피와 같은 피부 질환과 더불어 알레르기성 비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도 생겨나게 됩니다. 루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 유원 유인균은 장내의 나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율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항균 효과를 통해서 면역체계의 균형을 바로잡아주고 TH1 타입과 TH2 타입이 균형을 이루어 혈전용해에 탁월한 젖산과 덕스트란 및 비타민U 등의 다양한 대사산물을 만들어냅니다. 루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는 pH 4.8 이하에서는 생장이 잘 안 되는 균이지만 루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 유원 균은 강산성인 pH2에서도 발견될 정도로 강한 산성에서도 살아남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탕 농도가 매우 높은 고농도의 설탕 절임 속에서는 삼투압 현상으로 미생물들의 수분이 설탕 속으로 빠져나가 성장이 어렵지만 유원 균은 설탕 용액에서 덕스트란을 스스로 만들어 덕스트란 점층으로 스스로를 보호하여 강한 생존력으로 증식되어 설탕을 분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원 플러스의 루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 유원은 설탕을 분해하여 인체에 유익한 덕스트란을 만들 뿐만 아니라 글루코스, 과당, 갈락토스, 만노스, 자일로스, 아라비노스 및 수크로스 등을 발효하여 젖산을 생성합니다. 유원 플러스의 루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 유원은 여러 종류의 채소나 치즈 및 요구르트 등 유당류 발효와 식초 발효 및 기타 식물질의 발효 제품에도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향미를 우수하게 하는 대표적인 유인균입니다. 유원 플러스의 루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 유원은 다양한 유전자 검사 경로를 통해 식초 및 김치 등 발효 음식의 발효를 거치면서 덕스트란, 초산, 젖산, 박테리오신 등 많은 대사 산물을 만들어 면역력, 항산화력능 등의 지표 성분 및 발효 음식의 맛과 향을 우수하게 결정하는 중요한 균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국의과학연구원 마이크로바이옴 센터는 루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 유원 균은 신맛을 내는 젖산과 초산, 톡 쏘는 맛을 내는 이산화탄소, 시원한 단맛을 내는 만니톨, 독특한 발효향을 내는 아세토인 등 다양한 대사산물 생산에 관여하여 발효음식의 향미를 가장 우수하게 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장내 건강의 길잡이 유원 플러스 행복한 발효 세상 1899-8732